KBS 1일 드라마 웃어요 동해아가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. 한 시청률 조사기관에 따르면 지난 16일 방송된 웃어라 동해아는 25.5%의 시청률을 기록했는데요. 이날 방송에서는 박정아 씨의 충격적인 과거로 알게 된 이장우 씨의 분노하는 모습이 방송돼 눈길을 끌었습니다. 한편 동시간대 방영된 MBC 폭풍의 연인은 5.1%, SBS 호박꽃 순정은 8.9%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.